다른 분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만 설명 들으세요. 자, 저는 섹션 밑에 DIV 4개 만들 거예요. 사실 섹션은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섹션 밑에 있는 DIV 4개에다가 너비 50%, 높이를 4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하면은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네, 색깔을 다 바꿔볼게요. NTH Child 2 핑크 그린 골드 됐죠? 자, 얘네들을 제가 포토샵에서 마우스로 찍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그냥 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뭐 쓰면 된다? 포지션 스태틱 아니죠? 스태틱 쓰면 어떻게 돼요? 원래가 스태틱인 거예요. 앱솔루트를 써야겠죠. 이 상태에서 네. 첫 번째 거는 탑 0 레프트 0 이게 이제 탑 100% 하면은 위에서 100만큼 떨어지는 건데 탑 0이 뭐예요? 위에부터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왼쪽에서 100만큼 떨어져라. 근데 이게 뭐다? 아, 레프트 0이 왼쪽에 붙어라. 얘는 뭐예요? 왼쪽에 붙고 오른쪽에 붙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밑에 붙어야 돼요. 버텀 0, 레프트 0. 네 번째 녀석은 버텀 0, 라이트 0. 근데 여러분 여기가 좀 비죠? 여기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높이가 400픽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것도 10% 하면 뭐다? 10분의 1 만원에서 이게 중간에 80% 남잖아요. 이거를 20% 30 40 50 얘도 50 얘도 50이니까 이게 꽉 가득 채운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딱딱딱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도 딱딱딱 맞아야 돼요.